최종 면접에서 항상 들었던 말이 여잔데 일을 잘할 수 있겠냐. 특히나 저는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더 취업하기가 힘들 거다. 나중에 아기를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위험하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면접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무섭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. 그런 그 교양 없는 사람의 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. 자기 한번 봐. 엄마가 없으면 내가 자랄 때 조금 힘이 든 건 사실이야. 그러나 미래로 봤을 때는 엄마가 없는 게 훨씬 좋아. 이유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어른이 된 거야. 엄마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훨씬 딴 사람보다 빨리 어른스러워졌어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서 그 자기 장점이에요. 그럴 때 엄마가 없어가지고 뭐 하겠나 그러면 저는 엄마가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엄마 노릇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아기를 봐줄 사람이 뭐 있겠나 이렇게 말하면 자기 지금 아기 뭐 놀지 안 놀지 지금 결정했나 보라. 아 저는 뭐 결혼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애는 뭐 아마 안 낳을 거예요. 그렇게 얘기하면 돼. 이제 여자라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항상 보여줄 수 없지 그거는. 해봐야 알지. 그러면 한 3개월 수습 사원으로 한번 넣어보세요. 해보면 되죠. 뭐 이런 얘기하면 되잖아. 또 물어봐. 내가 다 대답해줄게. 근데 그런 회사에 뭐 때문에 들어가려 그러니? 그건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수준 이하라서 그래. 자기가 만약에 엄마가 계시면 그 인간은 그거 말고 또 딴 걸로 또 시비를 해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그러니까 네. 두 가지. 하나는 찔러보가지고 약점을 오히려 팍 찔러가 사람 속을 뒤집어 놔서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려는 그런 심술꾸러기가 있어. 왜냐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성질더럽게 들어와가지고 삐지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내가 담담하게 웃으면서 대하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진짜 교양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 굳이 내가 다닐 필요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상처를 입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란 건 아무런 인생의 부족함이 아니야.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당당하냐가 중요하지 남의 말은 중요한 세상 사람은 늘 자기 식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자기가 정당하게 회장님 아무리 면접이지만은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은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네요. 이렇게 딱 얘기하면 돼.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빠 쫙 꺼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회사는 오라 그래도 안 가는 거지. 내가 잘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아시겠어요? 그렇게 네. 좀 당당해져. 네, 감사합니다.